연습실 좋네. 앉아. 웬일이야 여기까지? 왜겠어. 걱정돼서지. 통 상담받으러도 안 오고. 나 이제 상담받으러 안 가. 왜?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? 아니. 그럼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거야? 아니,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.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은 그 사진 속 주인공 아버지야. 근데 내 친아버지가 아니래. 그럼 유도 씨도 여동생이 아니겠네. 그래서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졌구나. 복잡하겠네.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 덕에 유도 씨는 남이 됐으니. 나도 복잡하다. 의사로서는 참 축하할 일인데 솔직히 그렇게 되질 않네. 그 뒤에 나올 말이 너무 뻔해서. 그 뻔한 말 내가 먼저 할게. 우리 그만 만나자. 내가 미련이 남아서 오빠를 다시 만나긴 했는데 오빠가 유명해지기까지 해서 만나기가 너무 불편하네. 내가 오빠 차려고. 고맙다. 와, 기분 진짜 별로다. 이별을 통보했는데 고맙다니. 미안해. 그 말은 더 별론데. 잘 살아 오빠. 다신 아파서 오지 말고.